네,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영재 씨 중점적으로 들어봤으면 하는 한 소절 있을까요? 와, 이게 진짜 어려운데. 일단 시작이 오랜만이야 너에게 나의 이야기를 하는 게거든요. 그래서 참. 우리 영재 씨. 네. 영재 씨가 네. 아무래도 군대를 전역한 지 얼마 안 됐고 어떻게 보면 상황상 가장 많이 기다렸을 네. 순간이고 아유. 네, 그래서 아무래도 감정이 좀더 많이 북받치는 것 같습니다. 저랑 같은 유 씨인데 우리 유 그러니까요. 씨가 좀 눈물이 그러니까 유 많아요. 씨가 눈물이 많더라고요. 아, 죄송합니다. 아유, 괜찮습니다. 우리 유말랑이라는 이름에 딱 맞게 별명에 맞게 아, 이게 그래서 그냥 사실 전체적으로 다 저희의 이야기라 그렇습니다. 네, 다 그냥 이야기가 다 네. 이제 중점인 것 같습니다. 어, 저희 앨범에 대한 이 어떤 이미지 그리고 앨범에 담은 이야기를 영재가 표정으로 다 설명해 준것 같아서 네, 너무 완벽한 앨범에 대한 설명이 된것 같습니다. 표정이 완벽한 네, 가사와 설명이었다라고 윤국 씨께서 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. 죄송합니다. 아니에요, 영재 씨또 기쁨의 눈물이고 또 다시 함께할 수 있음에 대한 눈물이니까 또 기자님들이 예쁘게 봐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. 네, 기자님 답변 되셨을까요? 네, 감사합니다.